어디 왔어요? 아, 필리핀 이민국에 왔어요. 범죄 사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장호랑 세아랑 다 데리고. 나갈 수 있겠죠? 아, 생각보다 쉽지 않네. 아니,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저희도 그거는 안 해봐가지고. 네. 좀 가봐야지 알 것 같아. 지금 벌써 좀 더워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있어. 태아야, 한국 가겠다. 지금 이민국에서 그 저희 범죄 사실 그 기록 다 체크하고 이제 금액만 지불하면 집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 한국 가네. 어? 신기해? 장호야,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야지. 어어. 어. 장호 가자. 오. 장호 일로 와. 와, 이랬어. Not moving, you're right. 형, 아빠가 해줄게. 일로 와. 나오, 운전해야지, 운전. 시간이 좀 길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태아랑 놓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저기 타고 있잖아. 와, 나이스다. 상호야, 집에 갈까? 드디어. Bye bye. Thank you. Thank you. I will send message later. 아, okay, okay. Okay, okay. Okay, thank you. 이제 집으로 가서 밥을 먹으러 가자. 끝났다. 끝났다. 장호가 따왔어. 이게 젤라랑 같이 따왔대요. 재능이 있네. 장호가 땄어? 장호야, 이거 장호가 있어? 진짜? 우와, 잘했어. 잘했어, 장호. 집에 가자. 배고파? 아이고 아이고. 장호 밥 먹어? 여기 먹을 거. 여기 아, 먹 여기 먹을 거 없어. 집에서 밥 먹자. 가자. 가자. 장호 저거 바지 챙겨가요? 네? 어떤 안 자기가 이것저것 막 챙겼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뭐 이렇게 챙길 게 많은 거야? 장호는? 장호야 그것도 챙겨? 응. 저거 챙겨. 장호 이거 좋아? 응. 저거 좋아. 너 이거 안 입을 거잖아 장호. 응. 이거 입을 거야? 네. 여기 입을 거야. 거짓말 아니야? 네? 벌써 갈 준비 슬슬 하는 거예요? 잠시만. 아니 아빠 조금만 더 하고. 아빠 조금만 더? 네. 형 이거 스몰? 네. 아 이거에다가 여기다 넣자. 이거
어때? 우와. 뭔데? 티셔츠. 그러니까. 아빠. 그냥 어디 잠깐 나갈 때. 이거 어떠냐고? 네. 이쁜 애인데 잘 때 입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져. 그것도 가져가? 그것도 챙겨? 아빠. 네. 아니 비행기 탈 때 이렇게 입힌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가서 입을 거. 그거는 가서 고민을 해야지. 아니 옷을 이렇게 챙겨야 되잖아. 그냥 막 때려놓고 가는 거야? 대충 입혀. 왜 그러는 거야? 남자는 대충 입어야 돼. 그치 장우야? 네. 아니야. 그리고 요거는 요거에 하얀색깔 바지 이렇게. 아. 아빠 요거 어때? 요거. 바지 어때? 바지 예뻐. 바지 예뻐? 네. 요거 바지 예뻐? 네. 그리고 요거 이거에다가. 그거 이쁘다. 이쁘다. 한국에서 요거 이쁘다. 그 바지 이쁘다. 바지 이쁘다. 요거 아니야? 요건 아니야? 응. 아까 이쁘다며. 응? 뭐야. 한국 가니까 좋아 장우? 아, no. 한국 좋아가. 한국 좋아? 네. 되게 카메라 앞에 오랜만에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가죠? 오랜만에 크리스 집에 한번 가볼까? 저도 갑니다. 여러분 저도 가요. 같이 갑시다. 오늘 아버지 모시고 크리스네 집에 한번 가볼까? 원래는 그 근처에 해산물 시장 좀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해산물 좋아하셔가지고 문어랑 뭐 생선 이런 것도 좀 볼 겸 또 그 근처 또 크리스네 집이니까 크리스네 집도 한번 들려볼 겸 이렇게 해서 관람반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크리스. Today your sister will come? Yes, sir. Also nephew? Yes, sir. Why? Saturday there is no work, sir. That's why you have time, sir. 크리스가 쉬는 날이 되면 가족들한테 다 연락을 한대요. 그래서 다 모이는구나. 네, 그래서 거기 부모님만 딱 사는 집인데 우리가 갈 때마다 부쩍부쩍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가 다 연락하는 거야. 나 데이 오프니까 다 우리 집에 와라. 우애가 있네. 그렇죠. Very close, your sibling? Yes, sir. And then also the nephew, sir. Nephew also? Yes, sir. 맞아, 우애가 있는 거야. 좋은 가정이다, 야. 유럽풍이네, 유럽. 여기가 관람반 가이사노예요, 가이사노. 오늘 가족들이랑 조카들 다 온다 그러니까 네네. 애기들 또 과자도 좀 사고. 네, 맞아. 그렇게 하죠. 근데 아빠 여기 몰이 큰데 에어컨은 안 나와요. 야, 이거 뭐 찜통 속에서 쇼핑하게 생겼네. 그 전에도 저희 계산할 때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 갖다 주더라고. 아 맞아 맞아. 근데 그쵸? 완전 동네네. 네. 오늘은 에어컨 나온다. 에어컨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는 거예요 아빠. 덥자마자 후덥하지 않잖아요. 아유 이거 갖고 가야 되지 않아? 아 네네. 이쪽으로 들어가자. 네피오 필라 까보. 아디나 드릭 아슬리 7 or 8? 가관이네.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운사실라 가난. 아무거나 좋대, 아무거나. 아, 너무 더 사지 말래요. 왜? 그냥 사주는 거. 아니, 크래커 좋아해. 피타 좋아하지 않나? 피타. 그것도 좋은데 사. 아 캔디. 가면 좋은 거 아니야? 버블껌. 근데 이걸 사면 나눠 갖겠지? 아니야 이거는 할아버지 아니 그 크리스 부모님만 드시는 거지. 아. 그냥 애기들은 저 선물 받고 가는 거고. 그치 그치. 그래서 잉그리즈. 운사. 운사가 나한? 이건
스파이시 아니야? 스파이시 먹. 가나다 스파이시? 아 그때 누가 사명 누가 드신다고. 얼마야? 아버지가 계산. 아버님이 계산하시네. 오늘 여기 연주 뭐 하나 보네요. 네. 아니 너무 배가 고파서 네. 졸리비에서 뭐 가볍게 먹고 갈까요? 아 네네. 아버지도 졸리비 체험 한번 시켜드리고. 아버지를 졸리비 체험 시키는 게 맞는 거야? 고려자지. 가자. You. 네. Do you like 콜라복? 콜라복? 어. I don't try to. Why? You never try? Yes, sir. Not Philippine food? I heard the name, sir. I familiarize. Heard the name only? Yes. Oh, really? 잘나갈 거야. 배고파서 아버지. 볼리비 가서 뭐 하나 가볍게 드시고. 크리스한테 물어봤더니 팔라복이라고 들어는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잘안 먹나 봐요. 졸리비 가서 우선 치킨이랑 밥만 먹지 다른 걸 먹지 않나 봐요. 아니 팔라봉 not familiar? Familiar the name sir, but I didn't try sir. What is that saying? So you didn't see? No sir. You don't know how to? 아 그래. 그러면 가서 우리 가볍게 먹고. 네. 그러고서 크리스네로 가죠. 효자. 이게 효자 프로젝트. 이게 신기한 게 우리 모알보알에도 졸리비는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졸리비가 있다는 건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 아닐까? 아닌가? 콜라보? 어? 뭐야 나 콜라보? 콜라보. 나? 그 콜라보? 콜라보. Yeah, dining. What food is famous in Jollibee? Burger steak, sir. Burger steak? Yes. 아, 크리스, 팔라복 not famous in 세부? That's famous, sir, but I didn't try, sir. 아, 팔라복. 어. 이걸 말대로. 아빠, 이거. 근데 고기가 원래 들어가나? 이게 뭐 팔라복이라고? 네, 팔라복. 이거 진짜 맛있네. 여보랑 크리스랑 먹어요. 영상 보면서 아 내가 필립 팔라복 먹고 싶은데 하는 분도 있고 저런 게 있나 하는 분도 계세요. 이거 오빠 거. 근데 숟가락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어 크리스. 아이고 좀 겁나긴 하는데. 다음 이거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니까요. 이거 괜찮아요. 아니 고소한 게. 네. 또 한번 뿌려보자. 네. 아니 면도 부드럽고. 맛있다니까. 괜찮은데? 맛있다. 아니 먹어보라니까 이거 먹어. 아니야 뿌리지 말고 일단 먼저 먹어봐요. 괜찮아 맛이. 봐봐. 맛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네. 괜찮지? 네. 어 진짜 먹을만하네. 먹을만하다니까. 아. 장님.
치킨 어때요? 어, 중도 맛있어. 근데 우리나라 치킨보다 조금 짭짤하다. 아. 여기 더운 지방은. 맞아요. 좀 짜게 먹어요. 짜게 먹더라고. 딱 둘 다 먹을만해. 애들이 많네. 헬로 마마. 와, 오늘 아버님 계시네.